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월 14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오늘 행복한 발렌타인데이 보내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꽃이다. 그러나 그것을 따기 위해서는 무서운 벼랑 끝까지 갈 용기가 있어야 한다. 사랑엔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랑을 이루고 또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의장이 올해 완만한 경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오늘 상원 금융위원회 증언을 통해서 올해 미국 경기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세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아직 경기 회복을 신뢰하긴 이르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단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의 상승세와 더불어 우리 한인 사회의 경기도 더욱 살아나서 한인 모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유를 먹은 아기가 분유를 먹은 아기보다 성장 후 사회에서 출세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브리스틀 대학 연구진은 모유를 먹은 아기가 분유를 먹은 아기보다 사회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41%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리처드 마틴 박사는 모유 수유가 장기적으로 IQ와 건강을 향상시킨다면 사회적 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이라크 전쟁 등으로 늘어나는 병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신병 모집에서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받아들이는 전과자들이 급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의 신병 모집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입대한 전과자는 1,129명에 달해서 2003년에 4,918명에 비해서 65%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입대자의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군이 병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너무나 많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경국지색으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는 미녀가 아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어제 연구가들이 기원전 32년 로마 시대에 주조된 은화 동전을 조사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이 은화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좁은 이마에 뾰족한 턱, 얇은 입술, 또 날카로운 코를 가진 모습이어서 미인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연인인 안토니우스 역시 이 매부리코의 눈이 불룩하고 목이 굵은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였다고 하는데요. 린지 앨러슨 존스 영국 뉴캐슬대 박물관장은 로마 작가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카리스마와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진 지적인 인물로 묘사했지만 이 미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요부로서의 클레오파트라 이미지는 후대에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미녀가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 그렇다면 이 희곡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절세 미인으로 그린 셰익스피어는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매거진 계속되겠습니다. 이 겨울철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바로 감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매거진 건강에서는 겨울철 감기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일 복용하는 약과 영양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약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여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약의 복용 방법에 대해서 전화로 혹은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 주셨더군요.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어요. 지난 주간 기온이 급강하여 마치 시베리아의 추위가 시카고로 찾아온 것 같으네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이 약해지고 감기에 들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감기에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감기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는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콧물 재채기가 나기 시작하거나 몸살기를 느끼며 열이 나고 오한을 동반하며 기침까지 진전되죠.
이러한 감기의 증상을 덜어주는 것이 감기약입니다. 감기약의 대표적인 것은 첫째 해열진통제, 콧물 재채기약, 기침약, 종합감기약 등이 있습니다. 해열진통제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인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올리브 등이 많이 쓰이고 있죠. 이 약들은 6시간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인 타이레놀은 술과 함께 복용하면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절대 음주 후에는 삼가하시고, 에드빌이나 올리브 등과 같은 감기약은요, 소염 진통제므로 위에 자극을 주게 되고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식사 후에 복용하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 콧물 기침약으로는요, 항히스타민 제제인 베나드릴이나 우리가 많이 쓰는 액티패드, 클라라틴 등을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항히스타민 제제약은 일반적으로 졸리거나 어지럽거나 입이 마르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낮에 이런 약을 복용하실 때는 의사와 상의하시고 드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임산부는 모든 약의 복용에 주의해야 하지만 특히 항히스타민 제제는 태아의 건강에 이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콧물 재채기와 동시에 코가 답답하게 막히고 숨쉬기가 불편하시면 우리 코가 막힌 것을 뚫리게 하는 그 디컨제스턴트가 포함된 약을 쓰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약은 수도 이페드린 제제인 그 수다페드입니다. 혹시 감기약 중에 클레라틴 D나 타이레놀 사이누스 데이타임 콜드 메디신 등이 표시되어 있는 약에는 코가 막힌 것을 없애주는 성분인 수다페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다페드는 그 혈관과 점막을 수축시켜서 코에 답답한 것을 없애주지만 부작용으로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뛰게 하며 신경을 민감하게 합니다. 혹 혈압이 높거나 천식이 있거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기약 중에 수다페드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쓰는 기침약으로는 그 구아이피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로비투신이나 로비투신 DM을 드시면 되겠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열도 있고 콧물 재채기도 나오고 기침 등 여러 증상이 있으면은 종합감기로 나오는 보통 쓰는 나이퀼이나 데유킬, 타이레놀, 플루 등의 처방이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사서 쓰시면 되고요. 또한 한국에서부터 많이 쓰셨던 판콜A나 판피린 등도 종합감기약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기약보다 더 중요한 치료 방법이 예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병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면 감기같이 늘 찾아오는 계절적인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첫째,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꼭 손을 씻으도록 하시고요. 목욕을 자주 하셔서 몸을 따뜻하게 또 혈액순환이 잘 되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특히 비타민C는 면역을 높이며 감기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으므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을 즐기시며 마음을 평안히 매일 웃으면서 살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더 활발해져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가볼 만한 곳입니다. 이른바 남미의 유럽, 아르헨티나의 심장,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강성영 여행 전문가와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보시죠.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유럽 이민자가 만들어낸 남미의 파리, 부에노아이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에노아이레스는 그 아르헨티나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대서양의 항구 도시, 바둑판과 같이 도시 계획을 잘해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멋진 도시입니다. 인기 있는 축구팀 리버플레이트의 홈 구장, 비옥한 농경지에서 재배된 작물이 팔려나갈 때마다 유럽을 떠나와 유복한 생활을 꿈꿔오며 더블 버튼의 자켓과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멋진 모자를 쓰며 사치스러운 한때를 보냈던 부에노아이레스는 4반세기 만에 유럽으로부터 이민 온 자들의 거리 풍경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인구 278만 명, 면적 약 200제곱킬로미터의 대도시 부에노아이레스는 이 라플라타강 하구에 펼쳐진 항구도시로 항구도시 사람들이라는 말과 세련된 도시라는 의미를 합쳐 만든 단어 포르테뇨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48개 지구로 만들어진 행정상의 시와 특색 있는 거리 풍경과 또 센트로가 있으며 또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15km의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센트로에서 국제공항까지 35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레미스라고 하는 전세 택시를 이용해 공항에서 다운타운까지 운행하며 $45 정도의 요금이 되고 호텔은 40에서 $50 정도로 비교적 중간급 호텔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에노아이레스는 좋은 공기라는 의미가 말해주듯 맑고 청정한 공기가 이 도시의 유래가 됐다 하며 천주교 쪽의 성모 부에노아이레스계의 이름을 땄다고 전해오는 대성당이 있는 성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중심가를 가리켜 센트로라고 하는데 8개 지구로 나눠집니다. 이 몬세트라 지구는 도시 중의 도시라 할 수 있는 부에노아이레스의 중심지로 중앙에 있는 역사적인 그 5월의 광장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펼쳐진 지구이며 대통령부, 또 카빌로, 대성당, 국회의사당 등 역사적, 정치적인 행정, 입법, 사법기관이 망라된 곳으로 흥미진진해 제일 오래된 카페나 또 최고적인 감각을 지닌 건물 등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에노아이레스의 그 부티크와 또 카페, 또 영화관 등 번화가로 산니콜라스 지구가 비즈니스맨과 또 학생들로 붐비는 곳이 되겠습니다. 관광 거점이 되기도 하는 7월 9일 기념탑 오벨라스카 거리에서부터 세계 3대 극장의 하나인 콜론 극장도 있습니다. 또 레트로 지구는 여행자들의 중심역인 레트로역이 있는 곳으로 주변엔 호텔과 상점이 즐비하고 부에노아이레스의 첫 여행 출발점으로 장거리 이 터미널과 또 산마르틴 광장의 기마상 또 영국탑이 우뚝 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산델로 지구는 도테고 광장의 골동품 시장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이곳에서는 밤을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이 탕게리아와 또 180도 다른 분위기가 관광객의 매력으로 작용하며 반듯한 돌길 그리고 좁은 이 골목 또 이 식민지풍의 건물이 이리저리 흩어져 향수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 마테로 지구는 가장 이 현실적인 그 거리로 식당가나 또 사무실 또 선박 박물관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보카 지구는 아르헨티나의 최초의 항구 도시였으며 따라서 이민자들의 첫 기착지였고 부두가이기에 노동자와 뱃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관능적인 탱고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카미니 또는 노천 갤러리 또 거리 예술가들이 밝은 태양 아래 탱고를 추는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레콜라타 지구는 전시물
약 1만여 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이 에버스타의 묘, 또 인기 있는 식당가, 또 오픈 카페, 녹음이 우거진 또 고급 맨션, 유명 브랜드의 부티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또 이 팔레르모 지구는 교외 지구로 공항, 동물원, 식물원, 경매장이 휴식과 가족들의 나들이의 안식처로 녹음 속의 하루를 마음껏 즐기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책을 골라서 읽고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기회가 닿는다면 책을 쓴 저자를 직접 만나서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한 권의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책에 담긴 많은 생각과 지혜까지 받아들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뉴스 매거진 사람들 시간에서는 소규모 그룹별로 모임을 확대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카고 여성회 북클럽의 구광자 코디네이터를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여성회 북클럽 코디네이터 구광자 씨와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성회 북클럽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제 6년이 벌써 저희 북클럽이 이끌어간 지가 벌써 6년이 됐네요. 제가 그 회장했을 때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전한 그 사회의 일몫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라오케가 상당히 유행했어요. 지금도 참 유행이지만은. 그리고 또 여성들이 그 골프도 많이 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바깥에서만 도는 그런 생활이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살면서 여성들이 하는 일이 참 많고, 직장도 갖고 집에 살림도 도맡아야 되고, 그래서 하는 일이 많고 하는데, 그러한 그 바쁜 생활 속에서는 저희들이 그 생각이 이렇게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생활 습관이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 내면도 좀 이렇게 빛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좋은 그 엄마의 역할, 좋은 그 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내면을 좀 빛나게 하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했을 때, 독서만큼 우리 여성들이 그 실속 있고 이렇게 꿈을 잃지 않고 또 내 자신을 찾아가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길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북클럽을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라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책을 이렇게 외면하면서 좋은 롤마들이 못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키워봤지만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역시 그 SAT 같은 데서도 영어 실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집에서 책을 항상 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 요새 도서관에 가보면은 그 좋은 그 재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책들도 큰 글자로 대한 그 책도 있고, 또 테이프로 된 책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도서관도 우리가 좀 여기서 살면서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바람에서 저희들이 북클럽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벌써 6년이 흘렀네요. 네. 어머니의 책 읽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꼭 따라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현재 북클럽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시카고 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서버부까지 합치면은 한 군데서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북클럽은 아무래도 소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에서 그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은 네 군데서 했는데 지금은 그 세 지역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 한 구역은 북부 지역에서 모이고, 또 서북쪽 그 베링턴, 샴버그, 또 호프만 이스테이트 그쪽에서도 모이고, 또 한 그룹은 그 옥브룩 쪽, 또 올랜드 파크 이렇게 해서 합쳐서 남서부 쪽, 네이퍼빌 그쪽에서 모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서는요, 장소를 그 글랜뷰 도서관에서 만나고 있어요. 아, 예, 그 컨퍼런스 룸을 예약을 해서. 네. 근데 그 북쪽에서는 그 운영하시는 그
북클럽 리더들이 있거든요. 네. 북클럽 리더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럭키한 거는 북클럽 리더들이 상당히 좋은 분들을 갖고 계신데, 특별히 그 도서관에서 모일 때는 거기 도서관에서 그 근무하시는 사서들이 세 분이나 그 오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네. 북클럽을 리드하고 있고, 또 우리 서북 쪽에서는 또 윤현영이 씨라고 아주 책을 아주 사랑하고 또 아주 열정적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북클럽을 리드하고 있고, 서남 쪽에서는 그 최선옥 박사님께서 또 리드해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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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네, 네. 책은요, 그 각 지역별로 네. 그 지역 그 그룹의 그 회원들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책을 1년에 한 3, 4권 각 그 지역에서 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베스트셀러, 좀 현 시세에 맞는 네. 그런 책들을 좀 골라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뭐 로맨스도 읽을 수 있고, 자서전도 읽을 수 있고, 또 클래식도 읽을 수 있고, 또는 미스터리, 또는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책들을 읽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그 좀 시대에 맞춰서 네. 저희들이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영어 책이 아닌 한글본도 읽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하니까 영 한으로 될 수 있으면은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원하시면은 영어로도 읽을 수 있고, 또 원하시면은 한국 번역판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을 또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읽으시면 또 그 영어 표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문화를 그렇죠. 또 접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안 읽어서 그렇지 그 마음 한번 먹으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고 그 마지막 페이지를 그 덮는 그 심정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읽을 수 있게 저희들이 권역판으로 된 그러한 책도 구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조인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그 책을 사랑하시는 분은 네. 오실 수 있고, 또 책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도 참석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꼭 책을 다 읽으셔서 오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오셔서 책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작가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갖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참석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책 한 권 읽는 여유를 가지신다면 참으로 뿌듯한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4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